폐자재를 재활용해 산중 낙원을 짓고 있다는 남자. 버려졌던 방부목들은 남자의 손을 거쳐 훌륭한 뼈대가 됐는데요. 아직은 짐작하기 어려운 구조물의 정체가 궁금한데요. 여기는 또 뭐 만드시는 거예요? 2층 오두막이거든요. 왜 우리 저 미국 영화들 동화 미국 애들 그 책 보면 뭐 톰 소이의 모험이나 이런 거 보면 애들 그 나무집 같은 거 짓고 있는 거 있잖아. 그런 개념이에요. 영화 속의 근사한 오두막을 떠올리며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남자. 그런데 왜 하필 버려진 자재들을 사용하는 건지요? 근데 여기 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? 이런 나무들 방부목 같은 경우는 그 잘 안 썩는데 사람들 그냥 버리더라고.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꼭 사람들이 새 자재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는 어떤 그 버려진 자재를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유리 부표 아닌가요? 네, 그거 뭐 하시려고요? 아 요거 여기 이쪽 오두막에 그 인테리어를 한번 거칠 것 같아요. 나중에 조명이 있으면 이 조명도 굉장히 멋있게 좀 반사될 것 같네요. 자고로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라 했던가요? 부표까지 달아주고 나니 제법 그럴싸해 보입니다.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하던 부표가 조명이 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? 잠시 후 남자가 또 다른 공간으로 제작진을 안내합니다. 그냥 천막이에요. 천막 안에 이제 조그만 그 숙소 잠잘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놨습니다. 뭐 있을 것 다 있습니다. 뭐 벽에도 있고 침대도 있고. 워낙 이제 캠핑이나 야외 생활 같은 걸 좋아해서 어떤 그 등산을 가서 이제 비박도 하고 하는데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쉬는 공간이에요. 산중 낙원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친숙한 느낌의 공간들인데요. 미완의 산중 낙원 안내는 계속됩니다. 아직도 소개하지 못한 공간이 또 남아 있다네요. 산중턱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공간. 여기는 이제 제가 이름을 두평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두평집이요? 예, 여기 이제 3m 공간이라서 제 산 중에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. 그 서쪽 북쪽으로 바람을 다 맞고 사이즈가 좀 작은 집이지만은 제가 이제 좀 가장 아끼는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. 남자가 가장 애정하는 공간이라는 두평집. 크긴 작아도 탁 트인 조망과 채광만큼은 일품입니다. 약 2600평 규모의 산에 각기 다른 용도로 지어진 7개의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는 산중 낙원.